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심주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총정치국이 이른바 군대 내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상을 통제하죠. 네. 그런데 네. 그럼 이제 술, 연애 이런 거는 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 1969년 1월 14일 날 인민군당 사기 4차 전원회 때 김일성이가 인민군대에서는 술을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연대장 이상 북한 장교들이 김일성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술 안 먹는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오면서 이제 술풍이 난무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일은 김일성 때는 없었던데 김정일 때 와서 명절만 되면 간부들한테 선물을 내려보내잖아요. 선물을 내려보내는데 그 메뉴에 술이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뭐 꼭대기에서 술 먹으니까 밑에까지 그죠 다 전염되는 것이죠. 네. 그 술은 원래 군대 내에서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북한군 안에 술풍이 아주 만연해 됐죠. 신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술을 안 하시겠지만 술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저는 술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예. 네. 그럼 거의 약간 가벼운 중독 수준. 글쎄,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내가 이게 중독된 건가? 하여튼 저는 뭐 태어나서 쭉 이제 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 나갈 때 어머니 앞에서 처음 이제 술을 이제 먹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술 먹는 걸 딱 보더니 너 술 먹는 거는 딱 아버지 닮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술이 떨어지면 네. 어머니 몰래 쌀도 포개고 나갔대요. 술 사 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뭐 하전사 생활 끝나고 그다음에 장교 생활이 이제 되니까 술을 많이 기회가 생겨서 먹었죠. 근데 북한에는 술 자체가 공급량이 굉장히 딸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우리 뭐 대한민국처럼 이제 금방 나가면 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직급이 항상 술은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매일 술 먹는 일은 따블로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뭐 술은 먹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사님 우리 정치부는요 특히 조직부는 도시락을 싸입고 나와서 중심 먹거든요. 사무실에서. 예. 근데 당원 등록과 당원 등록과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당중 보관하고 이런 데니까. 근데 거기에 만한 버치가 통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놓고 조직부만 중심 먹을 때마다 도시락 뚜껑, 벤더 뚜껑으로 하나씩 퍼서 이렇게 먹었어요. 지위를 이용해서 술을 공급을 그렇죠. 받으신 거죠. 예. 지위와 권력을 예. 이용해서 드신 거고 사실 예. 나도 뭐 70년대 북한군 복무를 했지만 술을 입에 댈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뭐 술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몰래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지위가 올라가니까 술도 생기고 아마 뇌물로도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뇌물이 술이죠. 예. 북한은 요즘엔 뭐 천지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가 보면 아니 술이 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러면 뭐 누가 갖다 놨다는데 그 받지 말라고 해도 놓고 달아난다는데 그 뇌물 받고 나면 어디서 온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 있고 그 사람은 책임져야 돼요. 뇌물에 책임져야 돼요. 예, 책임져야 돼요. 이게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전사 생활 끝나고 제대될 때 본인이 요구가 나 대학 가겠습니다 하면 대학 추천의 길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나는 군관이 되겠습니다 하면 사관학교를 보내줘야 되고 이제 그놈이 집단 배치 탄광 같은 데 네. 집단 배치하면 거기서 빼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정치 지도원으로 보임받아 가셨을 때 뭐 부대 앞에 이렇게 식료공장이 있었다 말씀 좀 재밌어요. 제가 이제 72년도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중대를 담당한 것이 73년대예요.
73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새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진지굴소를 하는데 우리 중대 옆에 그 식료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료공장 지배인이 매달 월말이면 절 보고 한 개 소대만 좀 내보내달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월말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노력이 딸린다 그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식료공장이면 먹을 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루는 야들을 무슨 일 시키는가 하고서 그 직접 공장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자동화가 아니고 수공업이니까 아이들이 그 병을 까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수위 다 고도 들어간 병이니까 그걸 깨끗이 까세 가지고 네. 소독해 가지고 술을 줘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지배인하고 둘이 돌아보다가 시멘트 땅크에 멀리서 보는 게 물 같아. 철렁철렁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배인 저게 뭔가 그러니까 저게 술이야 그래요. 그 순간에 네. 야 나 복구서 헤엄칠래. 헤엄치면 헤엄치고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먹으면 저 끝까지 가면 취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술이 그렇게 뭐 긴장해 본 적이 없어요. 식료공장을 끼고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계속 윗단에서 전화가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윗단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내려옵니다. 중대 정치논이야? 예, 그러면. 야, 이제 며칠 날 우리 어머니 한갑이다. 얼마 요구됩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 뭐, 그럼 뭐, 두 상자, 세 상자는 원래 보내야 돼요. 한 상자에 예, 20명이거든요. 예? 세 박스 올려보니 60병은 원래 보내야 돼. 이게 종품이야. 25%짜리 종품인데. 완전히. 야, 저는 그 시달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해주면 어떡해요? 저도 외에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예, 다 해줬어요. 예, 술과 관련된 얘기 더 듣고 싶고 술과 관련된 연애 얘기도 더 듣고 싶습니다만 일단 본론부터 저희가 소화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총정치국 중좌면은 북한으로 보면 핵심 중에 핵심 인력인데 왜 탈북을 하신 겁니까? 아, 저는 일거의 탈북이라는 개념조차 저는 없었죠. 네. 흔히 뭐 제 일기장에 나는 이제 통일되면 제주도 사령관을 한다고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김일성한테 받은 선물로 받은 만년필 시계 그거는 거의 간직하면서 한 번도 안 쓰고 예, 최고 사령관 농주께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 하는 순간에 시계 딱 돌릴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몇 시간 만에 통일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차고 사령관 농직께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계를 돌리지 않고 보관해 놓고 있었고 그 만년필 금총 만년필도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최고 사령관 농직 앞하고서 그 충성의 맹세문을 써서 올려보내려고 내가 딱 간직하고 예,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참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는 무슨 정신이 들었는데 하여튼 철없는 생각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혁명위협 말하자면 북한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혁명위협에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정말 남김없이 충성을 다 바쳤죠.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면서 내가 처음에 인식한 게 뭘 인식했는가 하면 아 북한이 전쟁을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인식했어요. 왜인가 하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대비를 하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무력부 작전국 작전장교 직접 최고사령부 작전하는 아이들이에요. 자들하고 이제 술도 이제 먹을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야 말도 말라 계란으로 발뜰 까는 거야. 조각안의 역량 대비를 이제 다 타산해서 작전하는 아이들인데 그럼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 야 그러면 최고 사령관한데 이거 안 된다고 보고해. 그러면 죽는 거니까. 그럼 죽죠. 뭐.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일성이가 이제 김정일 옆에 놓고서 군단 사령관들 군정 병정 사령관들 불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옆에 있다가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그 예, 김정일이가 이제 네. 달게 들었거든요. 내가 그 교실을 딱 받으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빨리 미사일을 3,000발만 만들자. 3,000발만 만들어 가지고 3,000발을 동시에 일본 땅에 뚫고 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을 그저 그냥 걸어 올라가서 상륙하자. 그래 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36년간만 타고 앉았다가 돌아오면서 야, 이쪽 발이더라. 맛이 어때? 이러고서 돌아오자.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이게 김정일한테 보고됐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정치장교한데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작전장교들한테는 이런 말이 없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승국을 좀 하는 줄 알았지. 야 김정일이가 이제는 아니까 이랬었는데 아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승국도 했더라면 내가 한국에 못 올 뻔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김수희가 죽었죠. 94년 예, 네. 죽었어요. 그 권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예, 권한의 행군을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그때 생각된 것이 북한은 분명히 굶어 죽을 나라가 아닌데 굶어 죽는 거예요. 자, 뭐 지하 자원이 많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토지가 굳준하게 가지고 있죠. 근면한 노동력 있죠. 자기네 말로 위대한 장군님까지 모시고 있죠. 뭐가 부족해서 굶어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억울하게 굳이 없는 거야. 게다가 문제는 혁명의 한 길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인민들은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굶어 죽는데 김정일이는 매일 저녁마다 여자들 끼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 사병들도 모르지만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그래도 저 사람은 나라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했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출장길을 떠났다가 평안남도 순천역 대합실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대합실에 쓰러졌는데 딱 가보니까 야, 이거 벌써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내가 밖에 쬐 나가서 야매 장사들한테 북한 돈 5원을 주고 강릉이 옥수수 떡을 하나 사다가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손에 집어줬는데 입에 갯다 대지 못하고 운명하더라고. 이걸 보는 순간에 조선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때까지 혁명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김정일 자, 저 사람이 아니다. 물론 나라의 곡식 창고가 비었다고 하자. 그러면 비상사태를 걸고 중국 땅 압록강 넘어가서 야 우리 이런 실태인데 정말 차관으로라도 강냉이 몇 톤이라도 좀 달라 하면 중국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도 안 하고 오직 굶어 죽는 건 수수방관하고 아랫땅 조직의 자체로 해결하라는 지시만 내려고 이런 걸 볼 때 내가 파회를 느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도리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1997년 1월 7일 날에 이제 라이프 성경 한 권을 내가 딱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몰랐는데 내가 중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어요. 네. 모퉁이돌 선교회가 북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이제 들이보냈습니다. 들이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저에게 이제 왔는데 그것도 보이부야 외상과 있는 아이가 중국에 자주 다니니까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야가 하나님을 영접해놔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꼭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불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나를 생각한 게야. 둘이는 정말 친구니까 술 먹으면서 김정일도 욕 많이 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이북 외사과에 있는 아이니까 세관도 다 무사히 통과해서 성경을
평양까지 가지고 와서 저를 보고 아 이제 그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선물을 좀 사겠고 한 줄 알았어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지금 마주 앉았는데 신문지에 싸겠고 한 책을 한 권 똑 내놓으면서 그게 뭐야 이렇게. 이건 남조선 책인데 보겠는가 그래서. 뭐 한국은 이미 뭐 잘 알고 잘 배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직접 왔다는 거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보겠다 했어요. 딱 받았는데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놓고 기대면 내가 펴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이면 안 본다 하고서 딱 접어서 바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만 보라.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도 보려고 했는데 아 성경 말씀처럼 사람 이거 책 읽기가 힘든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 믿어지질 네. 않아요. 우선 그래서 딱 잡아 여놓고 안 보려고 했댔는데 그래도 책이니까 끝장을 낼까. 저는 원래 그런 기질이 있어요. 네, 책 잡으면 잡으면 끝장 내는 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 만에야 꺼내들어서 이제 한 번 마지막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아멘까지 한 번 보고 나니까 머리가 핑 돌면서 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네, 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시작해서 두 번째 창세기 1장 26, 27, 28장에 가서 내가 무릎을 딱 쳤어요. 어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관리해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적인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거죠. 이런 축복을 인간들이 받아 안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하면 그 혁명화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화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주체사상의 본질 김수희 교시 이건 뭐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입력되어 있으니까 혁명화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난 주체사상을 배울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주인이라는 건 너무나도 확신을 이건 뭐 그래서 내가 로작을 가르치는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다. 아니 인민대중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체사상에서 이걸 언급했는데 이걸 독창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로작 교수가 날 보고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상화 이론화 철학화한 건 우리 수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창성이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되면 직설이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무엇인가 이것은 어디서 옮겨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랬던 건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주었으니까 인간들이 주인이 아닌가. 물론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만 인간은 총직이로서 주인은 된 거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성경에서 훔쳐간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되면 정신이 거저 버쩍 돌아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도 훨씬 더 잘 성경. 그럼요. 그 다음부터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아, 이 정치 장교들은 KBS를 비롯한 대한민국 방송 채널까지 다 이제 그 비교적 알고 있거든요. 그 방송사 위치까지 다. 그래서 제주국동방송 1566kHz를 내가 소니 나저를 이거 가지고 있었어. 소니나저. 딱 그걸 트니까 밤 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대한민국 목사들의 설교가 잘 들려요. 평양까지. 그 다음에 새벽 5시 반 되면 중앙방송에 송출되니까 삐삐삐삐 암성 기대면 이게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제주국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죠. 듣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제가 그 땅굴을 파다가 한계소대가 굴이 무너져 다 죽을 때 저 혼자 살았거든. 그 그런 문제까지도 다 그게 이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인류가 가야 할 길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미 뭐 공산권이 붕괴됐을 때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인류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절대주의다. 이걸 지금 결론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시프하게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뭐 처음엔 안 떠나고 못 떠나고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내가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을 떠났죠. 신앙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땅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실제로 땅굴 굴착을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은 뭐 민통선 밑으로 내려온 땅굴도 우리 대한민국 땅굴 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네. 예? 그러나 북한은 전국 요새화 방침에 따라서 저 내륙 지방을 비롯해서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땅굴은 뭐 밑으로 내려오는 땅굴은 아니지만 근데 저희 때는 그때 러시아에서 레이더가 이제 가장 이제 수입됐는데 김일성이가 이 레이더는 여기서는 레이더다 그러지만 북한은 탐지기라 그래요. 이 탐지기는 땅굴 속에 요새요. 이런 교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2군단에 있을 때요. 그다음에 땅굴을 이제 삼각으로 팠어요. 세 고대로 파고 뒤가고 그다음에 가운데 가서 고지 정점에 가서 이제 이 수직경을 뚫었어요. 수직경을 뚫어가지고 담지기를 몰아놓고 안테나를 잡아떼서 수직경으로 이렇게 뽑아올려서 이제 그런 공사였는데 그 공사 수평경전 다 뚫고 수직경도 뚫었어요. 수직경은 폭파시키면 보록이 확 떨어지면 보록 타고 계속 올라가요. 어디서 내려 뚫는 게 아니라 원래 뚫는단 말이죠. 원래 뚫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 뚫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원래 뚫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뚫렀는데 뚫고 나니까 되면 마지막에 보록을 꺼내야 되는데 보록 꺼내는 작업에 위험이 닥쳤을 때 중대 공개당 총회가 열렸어요. 공개당 총회가 열렸을 때 이미 뭐 정치 지도원이 다 핵심들을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회의하다마자 그 임무 받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토론들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내가 뒤간다 하면서 뭐 토론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당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탈락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들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탄원했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위험한 게 닥쳤어요. 보록이 무너지면서 12명 니갔던 데서 저 혼자 살고 11명은 다 죽었어요. 이런 식의 안전사고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군대가 이게 군사 임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거의 노동 집약적인 이런 군대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민간의 건설 장비나 건설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뭐 고속도로 공사에서 교량 공사, 발전소 원재 공사 거기서 죽었다면 이게 수십 명이 아니라 거의 100여 명이 넘게 한꺼번에 죽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아까 이제 97년 1997년 1월에 모퉁이돌 선교회 성경을 처음 접하시고 네. 98년 10월에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확고한 신앙인이 되신 겁니까? 그렇죠. 그 안에 저는 신학은 몰랐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성경 말씀 이것만이 실현되는 것이 저는 인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오시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으시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는 네. 북한을 떠날 때부터 빨리 한국에 가면은 신학교를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중국까지 와서 이제 한국 정부하고 연결을 가졌는데 한국 정부하고 뭐 연결을 어떻게 가질 방도가 도저히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주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네. 당신들 방송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명을 받게 되었다. 편지를 써놓고 또 보내자니 이게 또 네. 그래서 밤새껏 배교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네. 이 편지 오늘로 서울 보내달라. 국동방송을 보내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중국 대련에 있을 때인데 그땐 편지를 들고서 대련신을 나셨는데 어딜 가서 누구가 뭐 도대체 어떻게 방도가 안 서더라고. 그래서 그날 다시 들어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긴장했죠. 그때 내가 북한군 아이들 쓰는 단도를 하나 내가 북한에서 차고 넘어왔댔거든. 그날은 또 뭐 칼도 안 차고 나갔어. 그래서 야 이놈이 이상하다. 하여튼 어쨌든 이젠 뭐 일이 저항이 발생하면 이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안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 무릎에 대한민국 제주도 사서함 이렇게 주소를 번 거야 편지. 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또 안 왔지? 내가 대답을 못하지 하니까 그분이 아 저는 목사입니다. 이야. 예, 그래서 제가 네. 야 그렇다면 내가 아 정말 할렐루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돌아앉으면서 조선인민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더니 네. 내 손 딱 잡더니 무조건 내리자고 그래서 내려서 이 되면 무조건 음식점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지. 저는 이러이러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나는 지금 이 한국에 이제 가서 신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되면 이분은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네. 한국 분이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있다라니까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려고 중국의 심양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평양에 가지 말고 대련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양에는 차차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대련에 가자 해서 조선족 가이드 하나 데리고 기차에서 내리다마자 버스 탄 게 이제 나하고 같이 타고 내 옆에 앉은 거. 이야. 그러니까 네. 이분이 네. 모든 꿈을 딱 해몽하더니 평양에 가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믿고 줬어요. 네.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원본은 이제 국동방송에 보내고 하나는 카페에 가지고 국정원에다가 이제 그분이 예. 그는 국정원에서 편지를 분석한 결과 이분은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분이 와서 저를 테스트했고 마지막에는 북한군 정치장교라는 무슨 증명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노동당원증 장교 신분증 대학 졸업증 다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럼 뭐 여기 올 걸 계산했으니까 난 다 가지고 왔지. 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계급이 달라질 때마다 찍은 내 앨범 사진을 내가 봐도 정말 이건 잘 됐지 하는 사진들만 네. 뽑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딱 내놓으니까 그분들이 오케이 하더니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정부에 보고했고 정부에서는 그런 분이라면 빨리 가서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적대국 장려니까 한 일주일 검사하겠지 조사하겠지 그러면 요것만 끝나면 빨리 신학대학에 갈 것이다 했는데 네. 그 기간이 일주일 안에 1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워낙 이제 갖고 계신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서 이제 우리하고 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이제 1년을 했죠. 그러면 그 목사님 주선으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도 받으신 거네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그 원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 북한 스펙이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체 내 문서는 지금 저 국정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학교에서는 날 보고 아무리 이력서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뭘 이게 네, 네. 뭐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믿고, 네. 그래서 내가 국정원에다 이제 해당 부서에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그 모든 걸 카피해서 이 신학교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그 즉시로 이제 네. 보내줘서 보더니 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그 시험을 주잖아요. 네. 시험을 추는데 성경 종합고사, 성경을 종합 성경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 성경 말씀 14번만 읽은 다음에 한국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14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가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4번만 읽은 다음에 보내달라 했는데 14번 읽은 다음 날에 이제 국정원분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아, 그러면 순간에 이런 순간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성경을 자꾸 보라 그랬구나. 시험 추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집 하나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박스 하나 메고 뒤로 가면서 저를 경호하는 경찰들 보고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라면을 까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그 기출문제집을 통달했어요. 예, 통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날에 가서 신약 120문제, 구약 120문제, 성경요절 주객관에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심선생 평양서 왔는데 언제 이렇게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선교사업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저는 그게 사명이죠. 사명인데 아까도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영혼들은 정말 신격화된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때문에 너네가 믿는 종교는 그건 사이비고 이단의 집단이다. 이단은 원래 속이는 영이다. 너네는 지금 속아서 살아간다. 이런 거를 알려주려면 진리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땅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속에 이제 보면은 불법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는 비자를 받아가겠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으로 나온 사람들은 사실상 잡히면 이건 벌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북송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또 한두 달이 아니라 장시간 해야 되고 그래서 일꾼으로 키운다는 게 2, 3년은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이제 하고 우리 한국 교수진들이 가서 이제 저 혼자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험을 추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운환 이제 교단에서 가서 이제 정식 안수도 주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북한 사람을 제3국으로 나오게 해서 네. 2,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네. 목사 안수도 다 주시고 네. 일종의 말하자면 이동대학 지하신학대학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요원으로 다시 북한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으로 파송 예배까지 다 드려요. 파송을 하면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노동당 눈에 안 보이는 국가보위부 눈에 안 보이는 지하 성도이며 지하 일꾼이죠. 예. 이게 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목사님은 정치 간부로서 이제 북한 군인들을 사상 무장을 책임지고 있던 분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또 불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럼 잠깐만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북한의 그 정치 간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하면 이게 바로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먼저번에는 제 후배가 하나 나왔는데 후배가 나왔는데 제 책을 보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멈출 수 없는 서명이라는 책과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책과 김정일은과 북한의 운명이라는 책과 진리를 찾아서 지금 네 권을 책을 썼고 지금 또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가 쓴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 예. 내가 쓴 책을 보면은 예. 예. 근데 이 제 후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5년 전에 그 와이프가 우리한테 나와서 교육을 받았어. 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5년 동안을 설득했는데 정치 장교가 하나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5년 동안에 이 설득을 못했어. 길다 마지막에 내 그 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을 보고 아 이거 우리 선배다. 그러니까 그 찰나에 또 이 사람은 예편됐고 그러니까 예편돼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둘이가 같이 나왔더라고. 나와서 처음에 이게 톡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북한은 그래요. 상급생이 하급생은 잘 모릅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하급생은 상급생을 잘 알지만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연히 나 알아. 이렇게 아, 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하면서 그 정말 같은 교육이라도 저는 이제 조직신학 차원에서 외긴감은 노동당이 하는 일이 다 기독교의 조직신학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 당사업에 다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그 모든 사업을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 가지고 하나씩 변론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신이신 하나님과 북한의 수령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론과 북한의 혁명역사론, 그 다음에 후계자론과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론 뭐 여러 가지 종말론 마지막에 주체사상학 실현론 뭐 이런 걸 꼭꼭 대비하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렇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느낀 거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첫 만나는 순간에 나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군님이 한 발 쏘니까 온 세상이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더 그래요. 내가 그 캠퍼스로 올라가기 전에는 밑에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 검증 처음에 만나서는 식사부터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할 때 뭐 그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리 장군님은 더 큰 거 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왜 나오다니요? 돈 벌려 나왔지. 위대한 장군님 모시는데 그 나라는 돈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 북한을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에 조직사상생활총화는 이제 들어가면 개별총화합니까? 이런 말은 사실 이게 뭐 남조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거지. 이런 걸 얘기하면 두 시간 만에 무릎을 딱 그러면서 지금까지 소가사랑기 원통해서 그렇죠. 소가사랑기 원통해서 북한 영혼들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건 몰라. 그렇죠. 이걸 알려면 종말이 뒤가야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지금 제3국에서 이제 탈북자 대상으로 2년 3년 장기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지역 자체가 뭐 중국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뭐 성탄 추리가 내걸리고 뭐 이게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아직 공산당은 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재량권을 국민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북한 동포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다시 들이보낸다는 일은 일종의 무슨 공작원을 양성하는 것과 비슷한데 목숨 걸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 비용 문제는 이제 북한 선교에 서명 있는 회원들이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2, 3년씩 숙식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자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파송받아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금까지 선에 쥐어서 들이보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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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헌금으로 충당이 다 네. 되나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일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단하십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이 지하교회가 북한 전역에
그래도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하교회가 북한에 있다 하는 문제는 이제는 뭐 보안을 벗어난 문제예요. 네. 예.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뭐 서울대 교수들 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지하성도가 있다 말도 하지 말라고. 예. 저는 북한에 58년 뭐 8월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히 수립됐다고 할 때까지는 뭐 그 기독교를 완전히 다 이제 척결했다고 네. 김일성이가 이제 그 교시한 내용도 있는데 그걸 내가 북한에서 보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성도는 내가 생각했는데 세 부류로 봐요. 구루트기 신앙. 옛날에 네. 조상들이 선친들이 믿던 그 후예들. 두 번째는 저처럼 이제 그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네. 방송을 듣거나 이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신앙을 이제 접한 사람. 세 번째는 나왔다가 교육을 받고 뒤간 사람. 이걸 다 합해서 이제 북한의 지하성도로 드리고 이들이 둘이든 소이든 뭐해서 이렇게 예배를 내놓고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기도를 드린다든가 이걸 지하교회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 자료는 우리 조직부 사람들은 조금씩 봐요. 필요한 건 보자 그러면 이들은 보여주게 돼 있거든. 근데 한 분은 보위부 아이들하고 그 뭐 이제 그 식사를 이제 하는데 보위부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 저 이제 며칠 있으면 옛날에 그 하나님 믿던 사람들 그 이렇게 처형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믿던 사람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다 늙어 죽게 됐겠는데 총알이 아깝게 왜 쏘느냐 감옥에 조금 더 두드라 그러면 저절로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야 심동은 몰라서 그러지 대학생도 있고 말이야 이 젊은 청년들도 말이야 있고 말이야 그놈이 뿌리가 안 뽑혀 계속 이렇게 연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북한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존재를 전혀 몰랐을 때지 알았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졌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되고 또 한국으로 미쳐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숨겨당했죠. 네. 저는 조금 할 때 그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처형한다가 아니라 미국의 고용 간첩이라고 이제 내걸고 처형했어요. 네. 처형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은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그 처형할 때는 인민재판을 하니까 그 거기에 모여 드는 사람은 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다 착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가고 했는데 날 보고는 항상 그래 자 조그만 것들은 그런 데 오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못 오게 했고 또 통제했고 그런데 일단 처형 행사라기보다 처형 인민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 해줘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야 저기서 사람 죽였다는데 가보자 하고 뛰어올라가니까 돌 무더기, 흙 무더기, 총알 깍대기, 퍼져 낭자한 피 그래서 좀 더 성장하면서 알아보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는 대로 그 총살하기 전에는 총살하기 전에는 돌로 치라게 돼요. 돌로.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돌로 때리고 다 죽은 걸 이제 매달아 놓고 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처형했어요 다. 북한이 그러면은 뭐 대외에 좀 과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봉수교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말 그대로 뭐 그저 자기네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뭐 다 알겠지 뭐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 89년도 13차 학생 축전 때문에 봉수교회가 그때 건립됐고 또 뭐 한국의 일부 목사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그러는데 참 답답하죠. 그래서 난 그분들 보면 그럼 왜 평양에만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청진에 있으면 안 되냐 함흥에 있으면 안 되냐 네. 원산에 있으면 안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딱 그것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은 의용 그 교회이지 그게 뭐 신앙의 자유로부터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정말 그 이끄심에 따라서 건립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북한은 네. 네 지금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
부가 혹시 목사님 계실 때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 후에 생겼어요. 오신 다음에 네. 생겼습니까? 저는 네. 그래도 많은 뭐 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데 그 봉수교회나 뭐 칠골교회 가지고는 그 수요가 남아 돌아갈 텐데 혹시 몇 명만 됩니까? 그냥 제가 알기에는 역사학부 안에 종교과가 있어요. 아, 역사학부 예, 안에 네. 종교학부를 따로 내올 수는 없고 예. 그럼 1년에 몇 명씩 이제 키우는데 에 그들은 이제 북한의 반종교 정책에 이제에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반교정 정책에 일하고 그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작용화된 또 종북화된 이제 해외에 있는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 불러다가 강의를 이제 시키는데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그 홍동근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역사 그 종교과에 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주체사상 안에 성경이 있고 성경 안에 주체사상이 있다. 성경과 주체사상은 레벨을 같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그 책을 보고 너무 격분해서 이 사람 당장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나진 못했는데 자 어떻게 주체사상 안에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어떻게 주체사상 성경 안에 주체사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 훔쳐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과 주체 사상은 레벨을 같이 넣을 수 없고 주체 성경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주체 사상과 레벨을 같이 넣으려면 벌써 이건 표절한 건데 표절했다면 표절한 것은 기각시켜야죠. 네, 없애야죠. 아이고 참 제가 하나 아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2년 3년 교육 받고 북한으로 파송되기 직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졸업식 목사 안수식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르나 마나 사실 처음에 그 안수식 때는 뭐 거기서 나온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간 분들도 다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제대로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 완전히. 너무 감격해서. 예. 그리고 또 그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서 겪어야 할 하여튼 그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잘 아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또 한쪽으로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세례식까지 이제 저 성찬식까지 할 때 성찬식은 안수받은 이제 저쪽에서 나온 분들이 직접 집례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들어갈 때 이제 그 오토바이 한 대 좀 가지고 어디 갈 때 오토바이는 세관에서 이렇게 통과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오토바이도 이제 해서 주고요. 어떤 분들은 강릉이 국수기계 예. 예. 그건 이제 가서 국수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강릉 국수 누르고 갔다고 온단 말이야. 그거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 벗는 제분기 예. 예 그것도 해달라 해서 그것도 해주고. 그분들은 그러고 해꾸디 가면 거기서 일감이 생겨요. 그들도 먹어야 먹고 살아야 뭐 네. 일을 하잖아요.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아유 참 그 장면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네.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출연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니까 참 좋고 또 제 신앙 문제라든가 북한의 이제 북한군에서의 총정치국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에 와서 어디 가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 그런 기회가 장이 열리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도 알게 될 것이고 이러니까 참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네. 북한에서도 본다니까 더 활성화돼서 북한이 정말 옳은 길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찬일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우리 변화TV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친해서 뭐 많은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정말 그 아주 북한의 선교의 앞장서시고 행함으로써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아마 북한의 통일이 돼서 돌아가시면 목사님이야말로 열렬한 환영을 해줄, 꽃다발을 들고 나올 분들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심주일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도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선교 활동 하시는 분들 배나TV에 출연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의 행복의 총량을 증진시키는 일에 저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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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